수수께끼를 보는 듯하다. 이 천부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천부경과 관련된 환단고기의 기록을 살펴본다.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훈편에 기록된 천부경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암호를 들여다보는 듯한 숫자와 한자. 놀랍게도 3의 제곱수인 9자 9줄, 81개의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전히 그 해석과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이 천부경의 수리 구조는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를 숫자와 이미지에 녹여냈음이 분명하다. 하나는 시작됨이 없는 하나에서 시작되며 그 하나는 셋으로 나뉘어도 근본은 다음이 없다. 천부경이 담고 있는 논리는 1, 3, 9, 81. 북방문화의 수리구조로 알려진 삼수분화가 이 의문의 경전 속에 완벽하게 포함돼 있다. 삼수분화의 세계관이 북방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없는 걸까? 취재진은 북경의 천단공원을 찾았다. 하늘의 성전 천단. 1420년 명나라 영낙제가 완성했다. 그러나 현재의 천단은 만주족인 청나라가 다시 만든 것이다. 중국 최대의 제사 건조물로 1998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중국 황제는 스스로를 천자로 여겼다. 즉, 하늘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제왕의 주요 임무 중 하나. 하늘을 상징하는 건물을 짓는 데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건물의 웅장함과 신비한 구조는 지금도 눈길을 끈다. 하늘의 제해를 지내던 원구단. 놀랍게도 3의 수리체계가 그대로 녹아있다. 천심석을 중심으로 9겹의 대리석판이 원을 그린다. 첫 번째 원은 9개, 두 번째는 18개, 세 번째는 27개로 이어져 결국 마지막 9번째 바퀴는 정확하게 9의 9배수인 81의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원구단으로 오르기 위한 층의 개수도 3층, 각각의 층을 오르기 위한 계단도 9개, 담장의 난간도 층에 따라 9, 18, 27칸으로 철저한 13981의 나열이다. 지금 현재 보는 그 천단의 모습은 북방족인 그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들은 그 북방 샤머니즘의 삼수분화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운데 천신석을 중심으로 한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13981로 이어지는 삼수분화의 세계관을 건축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와는 다른 수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명대와 청대의 천단 구조를 비교해보면 계단, 난간, 환구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방문화의 뿌리를 둔 청나라는 그들의 사상을 이 천단에 고스란히 남겼다.